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대 에버다임 특장영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부정민 과장입니다. 본인이 하시는 업무가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영업 업무 외에도 차가 출하가 되고 나면은 이제 사후 관리 등이라든지 이제 부족한 이제 운영자 교육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여기는 지금 경북 소방학교에 와 있는데요. 오전에는 지금 고가 사다리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오후에는 이제 굴절차를 이제 운영자 교육이라든지 장비 작동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이게 동시 작동을 하는지 한 단 한 단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동시 작동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2단 같은 경우를 1단은 고정이 돼 있을 거고 2단부터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2단, 3단, 4단, 5단, 6단이. 일단 2단은 실린더가 밀어요.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가 1단에 있는 와이어가 2단을 지나서 3단에 딱 고정이 돼 있어요. 4단에 있는 거는 4단에 있는 와이어가 5단을 통해서 6단에 고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이어 구성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리 자체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조금만 쉬셨다가 그러면은 차량 약간 고가 사다리 차 안으로 넣어놨어요. 빛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웃트리거를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필 수가 있어요. 확장을 하거나 차를 띄워줄 수 있어요. 이제 자동전기 되게 간단해요.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타이어가 살짝 보시면은 타이어가 지면하고 이렇게 딱 접지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장에서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사다리를 피게 되면은 이게 발력이 생겨요. 이게 텐션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타이어 발력 때문에라도 혹시나 차량이 전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차체 지면으로부터 타이어 이격거리가 50mm 무조건 이상.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다 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타이어가 이제 완전히 떠버리죠. 이게 제일 작업하기가 제일 좋은 이제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안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대 전개까지가 2분이 채 안 걸려요. 53m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전도 선생님 이거 회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지금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회전하는데 120초 정도 걸려요. 차가 크기 때문에 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는데 이쪽으로 갔다 좌회전 쪽으로 갔다고 해서라도 다시 우회전 할 필요가 없어요. 무한회전이에요. 얘는 뭐 100바퀴를 돌려도 되고 선이 꼬이거나 케이블이 어떻게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식사하시고 이따 1시까지 이쪽 차 앞으로 다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혹시 장비 운영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이제 용산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지역대에서 소형 펌프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교육받는 장비는 53m급 대형 장비인데 예. 실제로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 본사에 있을 때 실제로 보기는 봤었는데 이제 직접 체험하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신가요? 예, 그 차량 고가 사다리차 이거 아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주변 소방관 그 동료분들한테 추천해 주실 마음 있으세요? 아, 예, 저는 무조건 강추합니다. 좋은 기회를 언제 이렇게 들어오겠습니까?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굴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에도 인명구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고가사다리랑 조금 다르게. 일단 거의 보면은 센터 보면은 한 대씩 거의 다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바스켓에도 전방 카메라 있고 이제 센서들은 다 있어요. 만약에 이제 건물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알아서 감지를 해서 이제 멈추거나 자 앞으로 좀 내 센서가 감지를 했더라도 조금 더 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센서를 무시하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방수총 같은 경우 얘는 이제 분당 3,800리터 짜리예요. 거의 70m까지 나가요. 여기서 쏘면 70m까지. 저희가 또 고가차나 굴절차가 다 에고다임 장비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실제 뭐 조작은 안 해봤지만 많이 접할 수 있어가지고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거 하려고 왔습니까? 아, 이 굴절차인데 이제 바스켓에서 탑승을 해서서 이제 탑승을 해서서 이제 끝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직접 타보니까 좀 어떠세요? 제일 꼭대기 올라갔을 때는 좀 무서웠는데 탈만합니다. 좋습니다. 재밌으면서 엄청 무서워요. 이게 후방차량이기 때문에 재난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기사나 뉴스를 접하게 됐을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경북소방 현대 에버다임 화이팅! 화이팅!